장 다 보고 왔는데 이제 요리하면 될까요? 요리 잘하세요? 살짝 자신 없긴 한데 한돈 유튜브 채널에 레시피 영상이 있더라고요. 레시피 그거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머지 재료들까지 준비가 완료됐고요.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볼까요? 맛있는 냄새 나요. 짠! 이렇게 제육볶음을 완성했습니다. 오,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겠는데요? 비주얼 진짜 대박이에요. 냄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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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저 처음 요리했는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오, 나 좀 요리에 소질있는 듯? 저 오늘은 이거 요리하고 끝이에요? 오늘 닭사력을 올릴 주제는 바로 한돈 더 건강하게 먹기입니다. 더 건강하게 먹게요? 저 지금도 건강한데요? 안녕하세요. 한돈 제육볶음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으면 저 부르셨어야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한돈 제육볶음 정말 맛있게 같이 먹고 싶은데요. 정말요? 네.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돈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고요. 제육볶음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는데 네. 정말 몸에 좋은 거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단백질이 풍부하잖아요. 단백질. 그래서 맞췄어요. 제가 아직 배우는 중이라 가지고. 근데 우리 또 우리 돼지 한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우리 신선하게 먹을 수 있고 위생적으로도 되게 좋다는 게 있는데 우리 돈눈 박사님 진짜 맞추셨어요. 맞췄습니다. 단백질이 정말 많이 풍부한 그런 식품인데 이 한돈은 세계적으로 슈퍼푸드라고 이렇게 불릴 만큼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미노산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아미노산 들어보셨죠? 네. 근데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 불필수 아미노산으로 나누는데 필수자는 왜부터 있냐면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꼭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의 그 아홉 종류가 다 들어있어야 우수한 단백질 식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돼지 한돈은 필수 아미노산을 고루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 식품이긴 한데 정말 양질의 그야말로 좋은 질의 단백질 식품이라는 거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비타민 B1이라는 영양소도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식이 뭐예요? 우리 돈돈 박사님. 밥, 쌀이요. 밥이잖아, 쌀. 네. 그러니까 특히 쌀수화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 그 에너지 대사 그리고 영양소 대사를 위해서 필요한 게 비타민 B1인데 이 한도는 육류끼리 비교를 해도 월등하게 많은 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 걱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제 바이러스 세균이 막 나를 공격할 때 너 저리 가 그리고 물리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미네랄들이 있어요. 그런 면역 미네랄들이 많아서 우리 몸을 지켜줄 수 있어요.
정말 영양소 듬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꼭 먹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네요. 아직 모르고 지금 제육볶음 만드신 거죠? 사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제육볶음을 만들어봤는데 처음으로? 모양은 네. 오, 그럴싸하네요. 얼추 그럴싸하죠. 네네. 맛도 얼추 그럴싸합니다. 나 정말 너무 먹고 싶어. 대파도 들어가고 맞습니다. 양파도 넣고 맞습니다. 나름 또 고추도 넣고 마늘은 당연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처음 만들었는데 나름 식재료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100점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왜요? 100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잖아요. 들고 오신 게 정말 우리 한동과 찰떡궁합인 이런 식재료들을 이용해서 내 몸을 지켜주는 거예요. 궁금하죠? 네, 소개해주세요. 소개해주세요. 일단 제가 네 가지만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거 뭐예요? 표고버섯 아니에요? 이름 다 알고 있네요. 그럼요. 바삭합니다, 이러는. 자, 이 표고버섯이죠. 이 표고버섯도 사실 식물성 단백질이 많은 이제 그런 그 식재료로 유명해요. 근데 이 표고버섯은 한번 향 맡아보세요. 독특한 그 향이 있죠. 버섯의 향. 그러네요. 네네. 한눈이 맛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돼지고기다 보니까 약간의 그 누린내가 좀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누린내를 표고버섯이 딱 잡아줘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잡내를 잡아준다? 잡내. 똑똑합니다. 잡내를 잡아줄 때. 그리고 이 표고버섯은 사실은 비타민 미네랄도 많은데 식이섬유소가 많아요. 그래서 표고버섯 먹으면 살 안 쪄 이렇게. 맞아요. 표고버섯 먹고 살 쪘다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맥주 한 잔으로 표고버섯이에요? 네, 버섯을 먹습니다. 치킨 아니고? 치킨도 먹는데. 식이섬유소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좀 나쁜 지방, 나쁜 콜레스테롤을 또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사실 한돈하고 먹으면 궁합이 정말 좋은 식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식재료.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저도 정말 사랑합니다. 이거 이름 모르진 않겠죠? 깻잎이죠. 깻잎이죠. 깻잎은 칼슘도 많이 들어있고요. 또 엽산이라고 하는 우리 혈액의 그 건강을 지켜주는 성분도 많이 들어있고 또 비타민C도 많아요. 또 푸른색의 이 항산화 성분도 많은데 한돈이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고 정말 풍부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데 없는 영양소가 비타민C예요. 모든 생선 육류에는 비타민C가 없거든요. 근데 이 깻잎하고 같이 먹으면 부족한 비타민C까지 보충해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노화방지, 바이러스 예방 이런 것까지 그 한돈의 그 역할에 그 가세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깻잎 넣은 거하고 안 넣은 거하고 맛이 달라요. 완전 다르잖아요. 향부터 다르잖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또 걱정이네요. 맞아. 너무 맛있어서 하나 걱정이에요. 자, 그리고 자, 이거 뭐예요? 새우젓 아닌가요? 새우젓이죠. 이 새우젓에는요 한돈에 많은 단백질을 분해시켜서 소화를 도와주는 프로테아스라는 그 효소가 들어있고요. 또 지방도 있잖아요. 불포화 지방산도 있고 약간의 포화 지방도 있는데 그 지방도 내가 먹었을 때 그 소화를 도와줘서 그 영양이 내 거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이 포화제라는 분해 효소가 있어요. 소화 배출에 용이한? 그렇죠. 그러니까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거죠. 혹시 돼지고기로 만든 탕에 소스 넣는 거 보시지 않았어요? 돼지국밥! 그쵸? 돼지국밥! 돼지국밥에 새우젓이 없으면 진짜 그 진한 맛을 못 느껴요. 그런데 그 돼지국밥의 영양소를 다 소화 흡수를 도와줘서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거고 이제 이 새우젓의 역할이 좀 커요. 효자 식재료죠? 네,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사과! 냉장고에 다 들어있는 사과죠? 이 네. 사과가 한동안도 정말 찰떡궁합이에요. 그리고 이 사과가 가지고 있는 껍질째, 우리가 사과는 껍질째 먹으라고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껍질째 먹고 있어요. 씻어가, 열심히 네, 씻어가지고. 근데 이 껍질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이제 펩틴이라는 그 섬유소거든요. 근데 그 펩틴은 수용성 식이섬유소여서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주고 또 변비도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뿐이겠어요. 각종 비타민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사과가 한 번에 그 주는 맛과 식감 두 마리 끼리 다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먹어볼래요? 네, 교수님. 같이 먹어봐요. 그럼 사랑스러운 도미 박사님이 아주 좋았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라와요. 그치? 네. 씹는 순간 향이 올라오면서 고기인지 버섯인지 모를 만큼 그런 식감이 너무 좋아요. 두 개가 너무 잘 어우러지죠. 맞아요. 그러면 다음은 깻잎 한번 먹어볼까요? 아, 또 깻잎.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마늘을. 마늘을. 네. 저희 짠할까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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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깻잎은 정말 마레모에, 마레모에입니다. 깻잎의 향이 진짜 너무 한돈을 감싸주는 것 같아요, 향이. 이 환상의 궁합인 식재료들이 주는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한돈을 더 맛있게,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 새우젓 한번 먹어볼까요? 싸서 제육볶음의 그 간을 조금 덜 하고 새우젓이랑 같이 먹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풍미가 약간 다르죠. 또 새우젓에 그에서 느끼는 어떤 맛, 향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럼 사과랑 같이 먹어볼까요?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해요. 깻잎하고도 다르죠? 네. 잘 어울리네요. 그렇죠. 상큼하죠? 사과의 상큼함과 한돈의 담백한 맛이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가지 다 먹어봤는데 저는 솔직히 마지막에 먹어본 사과가 진짜 정말 마음에 들어요. 잘 안 어울릴 것 같다고 했던 네. 사과가요? 진짜 끝까지 의심했던 사과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건강하게 맛있게. 네. 앞으로 한돈 먹을 때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꿀팁을 알아가는 것 같아서 좋고 제가 처음 만들어본 제육볶음이 너무 맛있어서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오늘 맛있게 먹었으니 잘 공부했는지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단백질 분해에 도움이 되는 프로테아제와 지방 분해 효소인 리파아제가 함유되어 있어 소화흡수에 도움이 되는 것은 1번 사과, 2번 깻잎, 3번 새우젓, 4번 표고버섯. 3번입니다. 정답입니다. 문제입니다. 깻잎에 있는 영양 성분이 아닌 것은 1번 칼슘, 2번 역산, 3번 비타민, 4번 불포화 지방산. 4번. 정답입니다. 예. 한돈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고 우리 모두 한돈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저 돈돈 박사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려요.